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로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89번째 함께하는 153 12월 2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코로나 소식은 사실 계속 우울한 소식의 연속이긴 합니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뭐 일각에서는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런 상태로 가면은 중환자실 병상이 부족할 것 같다 그러면서 어쩌면은 이번 주에 그 전면적인 셧다운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이것을 그냥 사회적 현상, 그냥 전염병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때 조금 더 기도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이 재앙을 속히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 이 수고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코로나라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모든 것이 달린 것처럼 기도하되 또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확신하며 우리의 사정을 아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할 때는 오 신실하신 주 같이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시편 24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오늘 이 153 보시는 분들은 밑에로 가면은 이 성경 말씀을 바로 볼 수 있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또 가능하면 성경책 다 펴서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 대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선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행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각각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 상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도 뭐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해서 혹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각각의 이미지가 있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그 산신령처럼 뭐 이렇게 수염이 많이 나고 구름 위에 있는 사람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릴 적에 알았던 마치 옥황상제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냥 얼굴을 크 붉히고 있는 그저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물으면 각각의 자기의 이미지들을 얘기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인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생각한 나름대로의 하나님은 정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의 테두리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자 7절부터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7절로 가보면 이렇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라고 하면서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의 능한 여호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들이 머리를 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성의 문을 만들 때는 이렇게 여닫이로 만들지 않고 쇠사슬을 문의 밑에 달고 쇠사슬을 끌어올리면은 문이 이렇게 쭉 열리는 형태의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이 이렇게 쭉 열리게 되면 이 틈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 생기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문이 이렇게 쭉 들려질 때 문이 머리를 든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전쟁에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왕을 거스르는 모든 자들,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을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그 왕이 돌아올 때 모든 백성들이 성문 앞으로 모였을 것이고 그 왕을 성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문이 이렇게 열렸을 것입니다. 그 문이 머리에 들 때, 머리를 들 때 승전한 왕이 비로소 들어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왕을 맞이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기쁠까요? 자기들이 죽거나 뭐 노예로 팔려가거나도 할 수 있는데 왕이 나타나서 구원하고 적을 이기고 돌아왔다면은 그렇게 기쁜 날이 없을 것이고 왕은 모든 영광을 받을 만한 영웅 중에 영웅이 됩니다. 오늘 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승전한 왕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원수를 제하고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제하고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이기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영웅이 되어 머리 그 문들이 머리를 들고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새 그 한국과 미국의 정치가 이렇게 팍 달아오는 것을 보면서 이 정치와 백성의 관계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기 나라의 대통령이 무엇인가 잘한다고 생각해서 좋아하면은 자부심이 있고 자랑하고 반대로 자기 나라의 대통령이 못한다라고 생각하면은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것을 승리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전쟁의 능하사 우리를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구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둠을 물리치고 죄악을 물리치고 죽음과 싸워도 이겨서 믿는 자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시고 삶의 모든 소망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모든 영광의 문들이 열리고 또 그 문들이 머리를 들며 성으로 들어올 때 오늘 우리들은 같이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혹시 고난과 슬픔으로 가득하지는 않으십니까? 소망 없이 광야에 있는 것처럼 기약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코로나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혹시 깊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외롭게 싸우는 분들도 혹 있을 줄로 압니다.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로 인해서 괴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전쟁의 능하신 여호와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전쟁에 능하신 그 예수님, 하지만 우리 바로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주 작은 사람의 작은 목소리까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혼자 무덤 사이에서 사슬에 묶여서 괴로워하는 광인에게 찾아가 주시고 아무도 찾지 않는 우물가의 여인에게도 가셔서 말을 건네셨지요. 아무도 좋아해 주지 않는 삭개오에게 야 나무에서 내려와 내가 오늘 밤 너의 집에 거하겠다라고 하면서 친히 다가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하나라도 당신에게 오는 것을 좋아하셨고 마리와 마르다가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 흘리시며 그를 위로하시고 죽음에서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세상의 어떤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항복하지 않은 권세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승리와 영광의 여호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저 하늘 높이 있는 옥황상제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얼굴을 붉히고 잔뜩 화내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나랑 전혀 상관없는 그리스 신화의 어떤 신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며 전쟁에 능하신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우리의 하나님이 가실 때 모든 영광의 문들이 머리를 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과 싸워 질 수밖에 없지만 또한 유혹과 싸워 지고 죄와 싸워 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이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승리하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내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각각의 문제로 인하여서 삶의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걱정, 근심,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 승리 하나님을 같이 동행하고 함께함으로 그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또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고요. 그 플레이리스트로 여러분들 꼭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이 음악이 15분 지나다가 1시간짜리 음악으로 계속하면서 여러분들 깊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기도로 하루를 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